안녕하세요. 굿 라이팅입니다. 자, 오늘 에세이 첨삭을 또 시작을 할 건데요. 이번에는 문장을 상당히 잘 쓰셨어요. 굉장히 저그 채점을 하면서 아주 오, 실력이 많이 늘으셨네라고 생각이 드는 한 주였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요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하셨죠. 요거를 이제 요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청사항이 enough to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사실 enough to는 굉장히 긍정적인 문장에만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학벌주의는 만연해 있다. 우리가 아무리 다양하게 시도하더라도, 이거 타파하려고 시도하더라도, 이 문장 자체가 부정이죠. 그쵸? 자, enough to는 긍정적인 그 어휘를, 그런 뉘앙스라든가 긍정적인 것을 기반에 두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문장을 enough to를 사용해서 영작을 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알려드렸던 no matter how, 요거 같은 경우는 no matter how 주어 동사 형태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부정적인 문장에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요런 형태의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아주 딱 알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enough to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enough to 다음에는 항상 기본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동사 원형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보이시나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RV라고 제가 써놓은 거. 동사 원형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자, 형용사 enough to 동사 원형. 요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주어는 충분히 어때요? 형용사예요. 너는요, 충분히 아름다워. 뭐 하기에? 투부정사 하기에. 이런 식으로.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영작을 한번 해볼게요. 너는 충분히 키가 커. 자, 너는 you. 그죠? You are tall. 자, tall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는 너는 키가 크다라는 뜻이죠? 그럼 충분히 키가 크다라는 뜻으로 하려면 tall enough.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농구를 하기에 to play basketball.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해 갑니까? 자, 항상 enough 앞에 tall이라는 형용사 온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요. 요거 밑에 것도 한번 해볼게요. 너는 충분히 아름다워. You are pretty enough. 충분히 예뻐, 그죠? Pretty enough. 나의 사랑이 되기에 to be my love. 이렇게 영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나요? 만약에 이게 이 주어가 you가 아니고 she라고 하더라도 간단하게 she is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요게 이제 과거 얘기다. 과거의 얘기다. 그러니까 그녀는 나의 사랑이 되기에 충분히 아름다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she is를 그냥 she was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해 갑니까? 요 뒤에 거는 그냥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자, 어쨌든 요렇게 enough to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문장에만 쓰인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좀 부정적인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to 형용사 to 동사 원형인데 이제 요거를 쓸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요 문장을 쓰게 된다면 본인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문장의 어감과는 굉장히 다를 거예요. 왜냐면 여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 투투 있잖아요. 요 투투 용법은 우리가 정말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이제 학벌주의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우리 오석진 회원님이 하신 거는 그 영작을 하신 거는 너무너무 그게 너무너무 만연해 있어서 거의 바꾸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걸 쓰는 게 좋냐면 no matter how we try 요거를 써서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게 좋습니다. 이해가시죠? 약간 어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투투를 쓰지 않았어요. 네, 이해가시죠? 자,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렸지만 because는요 문장이 제일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자, because로 온 그대로 쓰시려면 해당 문장을 I'm going to try 요거 요 문장 뒤로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because를 그대로 because를 쓰고는 싶고 그죠? 이 문장도 그대로 쓰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면 된다? 요렇게 나타내시면 됩니다. 문장의 위치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아, 나는 문장의 위치는 바꾸고 싶지 않아.
그죠? 바꾸고 싶지 않고 그냥 요 순서대로 그대로 살리되 그 대신 because를 바꾸겠어라고 하시면 since를 쓰셔도 돼요.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밑에 거 보면요. 어렸을 때 텔레비전을 가까이서 봤던 것이 내 눈이 나빠진 가장 큰 이유이다라는 건데, 이제 시력이 나쁜 시력이라고 얘기를 할땐 poor eyesight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시죠? 자, poor이라는 게 가난하다라는 뜻만으로 통용되는 게 아니고, 이제 잘 못한다. 뭔가를 하려고는 하는데, 걔는 사실 실력이 별로 안 좋아서 그걸 잘 못해. 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정말 불쌍하다는 뜻으로 쓰거나, 아니면, 나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I have poor eyesight. 요거는 낮은 시력을, 안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통용이 되고요. 기타 연주를 잘하지 못한다. 자, 요거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I am poor at ing. 이렇게 표현하시면요. 나는 이거를 잘 못한다라는 뜻이 돼요. 대신에, 반면에, 반대로, 이제 나는 요걸 잘해 라고 하면, I'm good at playing guitar.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이해가시죠? 자,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겨울철이라 그런지 핸드폰 배터리가 평소보다 일찍 닳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the battery of my phone. 원래는 셀폰을 쓰셨어요. 근데 요거를 제가 이제 my phone으로 바꿨습니다. 왜냐면, 누구의 핸드폰인지 정확히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보다 조금 더 간단한 형태가 있습니다. my phone battery. My phone battery.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My phone battery seems to run out quickly. 좀 빠르게 닳는 것 같아. 그죠? 배터리가 닳다는 run out입니다. 동사 형태예요. 메모해 두시고. 자,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드라마 같은 역전을 이뤄냈다. 자, 여기에서 이제, dramatic, 그죠? dramatic win이라고 이제 여기다 쓰셨어요. 근데 dramatic come from behind라고 쓰셨는데 요거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형태입니다. 왜냐면 그 역전승이, 역전이라고 해서 come from behind를 넣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come from behind는 물리적으로 실체가 있는 것들이 뒤에서 앞에 것을 제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 있던 선수가, 아니, 뒤에 있던 선수가 앞에 있던 선수를 제치는 것, 직접적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신체를 사용해서 물리적으로 제치는 걸 come from behind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주가가, 어제는 A가 더 낮았는데, 오늘은 A가 더 역전을 해서 상승을 했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추상적으로 표현되는 것들 있죠? 요거에는 come from behind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게다가 역전이라는 거는 물리적으로나 추상적으로나 똑같은 뜻,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동시에 이두 가지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역전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come from behind는 물리적인 뜻밖에 없으니까 추상적인 건 없겠죠. 없으니까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dramatic이라는 단어 자체에 이제 역전이라든가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거. 요거는요, 굉장히 에세이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들입니다. 자,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뭐에 대한, 요거에 대한, 주제 A라는 것에 대한, 그죠? 요런 형태를 많이 쓰이는데, hot controversies are going on.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요거는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는, 여기가 이제 A라는 부분이죠? A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아. 이렇게 응용을 해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문장을 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hot controversies are going on.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주어가 동사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대해서. 이해가시죠? 자, 요거 문장을요, 그냥 차라리 그냥 통으로 암기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작을 할때 써먹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자, whether 주어 동사와 같이 붙는 or. 이 or 앞에 사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에 콤마를 붙이셨어요. 콤마를 붙이셨는데 여기에는 콤마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돈이 부족해서 세종에 있는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자, 보겠습니다. 담보로라는 단어는 이제 collateral이에요. collateral. 그죠? 자, put A up
for collateral for B. 자, B라는 것을 A라는 것을 B를 위한 담보로 제공했다라는 뜻인데 제공을 해서 대출을 받았다라는 뜻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해가시죠? 자,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 문장에는 A라는 것을 B를 위한 담보로 제공을 하고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제공을 했어요. Our land in 세종. 자, 세종시에 우리 땅을, 그쵸? Put up. 제공을 했어. 뭘로? For collateral. 담보로. 그쵸? For the loan. 대출을 위한. 이렇게 되겠죠. At a bank. On security for land in 세종. 아, 요거는 이제 뒤에가 원래는 요건 이제 지워져야 되는 문장입니다. 요거 지워져야 되는 문장인데 제가 수정을 잘 깜빡하고 안 했나 보네요. 요 뒤에 건 이제 요거는 지워지는 거고 원래는 여기까지가 정확한 문장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대출을 받았다라는 내용은 for the loan이라는 단어에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loan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loan에 대출을 받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같이 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made나 borrow, 빌리다. 그렇죠? 빌리다라는 어휘를 따로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봅시다. 요거는 요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좀 중요한 거 위주로 제가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한 날씨가 추운 날 차를 밖에 세워두면 밤새 차가 얼지도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하 주차장에 세우는 것을 추천한다. 자, 정말로 잘 쓰신 문장이에요. 너무너무 잘 쓰셨어요. 정말 사실 이 문장 보고 정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요 부분이 좀 틀렸죠. 자, phrase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타동사예요. 오케이? 자동사, 타동사 개념을 모르신다면 이제 약간 좀 그거에 대한 어법 그 개념서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자, 자동사랑 타동사 개념은 잠깐 약하게 알려드린다면 타동사는 항상 목적어가 필요한 거거든요. 오케이? 자,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아요. 오케이? 자, 요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phrase라는 단어는 자, 이제 해석을 기반으로 알려드리자면 사실 영어 어법은 해석으로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해석을 좀 쓸게요. 자, phrase를 그대로 쓴다면요. 프리즈를 그대로 쓴다면 주어는 얼려버려 누구를 BA를 이런 문장이 돼요. 그러면 원래는 이제 your car might freeze 이렇게만 쓰셨죠? 자, 프리즈만 그대로 쓰셨죠. 앞에 might이 있더라도 하더라도 어쨌든 프리즈만 그대로 쓰셨기 때문에 네 차가 얼려버릴 거야. 다른 것을 이런 형태의 문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차가 얼 수도 있어, 얼려질 수도 있어 라는 문장이 되려면 어떤 형태로 돼야 되냐면 be phrased 아이고 요런 형태로 be 플러스 pp 형태의 수동태로 돼야 됩니다. 이렇게? 자, 어렵다면 수동태, 뭐 능동태 개념을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이 행동이 자 phrase가 되면 이 주어 자리에 있는 애 the car이 그쵸? the car이 자 차가 직접 얼려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애를. 근데 이렇게 만들면 문장이 지금 우리 오석진 회원님이 의도한 것과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알맞게 만들려면 차가 얼려지는 거야, 얼려질 거야, 얼어버릴 거야. 얘가 다른 걸 차가 다른 애를 얼리는 게 아니고 얘가 그냥 얼어버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땐 be 플러스 pp 형태의 be freezed 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요거에 관한 개념은 이제 문법 개념서에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집에 굴러다니는 문법서 같은 거 이제 이런 거 한 번씩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하고 더하고 이제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어하고 더는요. 어는요. 제일 첫 번째 언급할 때 특정 대상을 제일 처음으로 언급할 때 그리고 이 대상이 불특정할 때 씁니다. 더는요. 두 번째 언급할 때 쓰고요. 그리고 특정할 때 써요.
자, 예를 들어서 사과가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사과같이 별로 안 보이지만, 자, 사과가 여러 개가 있는데, 자, 봅시다. 야, 제가 친구한테, 야, 사과 하나만 줘.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an apple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세개 중에 어떤 건지 제가 사과를 찝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럴 때는 an apple을 씁니다. 그런데, 야, 저기 세개 중에 중간에 있는 거 줘봐. 라고 하고, 라면서, 이렇게 특정한 걸딱 집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덜을 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오석진 회원님이 친구랑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여자에 관한 얘기인데, 이 여자가 길을 걸어오고 있었어. 그죠? 자, 길을 걸어오고 있었는데, 친구가, 둘다 처음 보는 여자예요. 둘다 처음 보는 여잔데, 야, 쟤 예쁘다. 라고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그 여자가 예쁘게 생겼으면. 그죠? 자, 그러면, 야, 쟤 예쁘다라고 할 때는, girl. 왜냐면 처음 언급하는 거니까 어를 써요. 그런데, 이제 오석진 회원님이, 야, 누구누구, 쟤 말하는 거야? 이렇게 똑같은 대상에 이제 두 번째로 언급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더 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 차이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제 어떤 반찬 중한 개가 상한 건 맞는데, 어떤 반찬이 상했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A를 씁니다. 자, 요거는 이제 힌트고요. 그냥 팁이고요. 요건 팁이요, 팁. 자, 그리고 나서, 자, get spoiled는 상하다. 음식이 상하거나, 약재가 상하거나, 연고가 그 굉장히 높은 기온으로 인해서 쓰지 못하게 부패해버렸다. 그쵸? 그렇게 얘기를 할 때, get spoiled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상하다를 이제 구어체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gone off라고 얘기를 합니다. gone off. This food is gone off. 음식 상해서라고 할때 gone off를 사용을 많이 하는데, 요거는 라이팅에선 쓸 수가 없어요.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어는 한국어와 문장 구조가 같아서 처음 시작하기에는 부담이 없지만 마스터하기에는 힘든 언어이다라는 문장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형태가 비슷한 건 같이 묶어줍니다. 어떻게요? 요렇게. It is easy to start studying, but hard to master. 자, 한글로도 시작하기에는 부담이 없고, 없지만 마스터하기에는 힘든 언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슷한 형태 있죠? 요거는 같이 묶어줍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나서 같이 묶어줬으면, 요거는 이제 또 따로 써줘야겠죠? 같기 때문에, 일본어는 한국어와 문장 구조가 같기 때문에, 같아서 그런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since를 사용해서 썼어요. Since Japanese sentence structure, 일본어 문장 구조는 is the same with Korean, 한국어와 같기 때문에 it is easy to start studying, 시작하기 쉽지만, but hard to master, 마스터하기 힘들다. 라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에서 굳이 language라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제 힘든 언어이다라고 쓰셨잖아요. 이걸 제가 굳이 language라는 단어를 안쓴 이유는 어쨌든 Japanese하고 Korea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이게 language라는 단어 그 개념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language라고 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게다가 이제 우리 회원님이 작성하신 문장은요, Japanese is a difficult language. 이 difficult를 힘들다는 거를 이 언어랑 같이 묶으셨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힘든이 뭐랑 묶여 있냐면 마스터하기에는 힘들다 라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해가시죠? 마스터하기에는 힘들다랑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 문장 구조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그게 원래 정석이지만 여기 이제 요 부분 보시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보시면 제가 최대한 우리 회원님이 쓰신 걸 그대로 살려서 썼어요. 살려서 썼기 때문에 요걸 한번 그냥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Japanese is a difficult language to master, although it is easy to start studying. 해놓고 여기서 이제 문장이 끝나요. 자, 일본어는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일본어는 마스터하기 굉장히 어려운 언어이다. Although it is easy to start studying. 공부를 시작하기는 쉬워도. Japanese sentence structure. 자,
일본어 구 문장문은 is same with Korean language 영, 한국어와 같아서 같고 this is why it is hard to learn 이것이 바로 배우기 어려운 이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역시 최대한 문장을 살려서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장이 지금 두 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려운 건 없는데 아 요거 하나만 할게요. 취미생활에 쓰는 돈은 과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본인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필요하다. 자, but it is necessary. 자, 필요하다라는 형태로 necessary를 쓰셨네요. 잘 쓰셨습니다. 자, necessary는요. 자, 여기에서 요 it은요. 가주어 it이랑 진주어 to예요. 이렇게 to 동사원형이에요. 그래서 it is necessary.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뭐 하는 것에? to make. 만드는 것에. your life. 너의 삶을 plentiful.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에 아주 꼭 필요하다. 오케이? 이해가시죠? 자, 항상 it is necessary, it is important, important, it is vital, 그죠? it is essential, 뭐 essential이든 essential이든 자, 어쨌든 이렇게 이런 형태로 it으로 시작하면 뒤에 형태, 뒤에가 이제 투부정사 형태로 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해가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고요.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